우선 구경을 가기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에스파뇰식으로 아침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에스파뇰식 아침 식사 뭘까? 스페인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추로스죠. 추로스! 예스! 추로스! 아, 추로스가 아침 식사예요? 추로스가 아침 식사예요. 스페인의 아침이 추로스라고? 네. 진짜? 저렇게 해서 초콜릿 탁 찍어 먹는 게 간식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장국 비슷한 거예요. 아, 진짜? 디저트나 간식인 줄 알았어요. 추로스는 용인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땡땡랜드! 바로 저곳입니다. 우와. 1962년. 굉장히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입니다. When Troy? And Choco? Americano? 저렇게. 맞아. 저렇게 잘라서. 잘라서. 우리는 여기가 약간 꽈배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추로스가 반죽이 육반죽이에요. 쫄깃쫄깃하거든요. 겉바 속쫄. 그렇지. 그라자. 맛있겠다. 추로스랑 초코, 거기다가 이제 아메리카노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이 생길 정도로 엄청 진합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침에 바로 그냥 카페인이랑 당춘전 딱 하고 지금 딱 들리네요. 이 아삭바삭함이. 세상 부럽네요 진짜. 이 초코가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 않아요. 약간 좀 진한 초콜릿 느낌이라서 갈아서 물린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너무 좋아. 평화롭죠. 다 기타. 버스킹. 버스킹 하고. 아, 진짜 낭만 있네요. 바로 나왔네요. 바르셀로나 가면은 파밀리아 대성당 쪽으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좀 한적해요. 네. 여기는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인데요. 플리마켓이라고 할까요? 가끔가다 들어서더라고요. 플리마켓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플리마켓. 예쁘다. 아, 아기자기한 거 너무 많다. 집에다가 싹 해놓으면 너무 느낌 있잖아요. 레어템. 이런 거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런 데서 득템 많이 하죠. 득템 많이 해요, 진짜로. 근데 집에 갖고 오면 쓰질 않아, 희한하게. 그렇지. 이렇게 쓸데없이 시계들이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30, 35, 70. 아가메 온 데스프인더 포르 파보. 아미고. What do you like? This or this? 30 or 25? Just a little more time. I can. No problem. Yeah. This is. 왜? 아, this. This or this with it. No problem. Okay. This way. 20유로를 인출기에서 뽑느라 수수료로 6유로를 내는 건. 수수료 6유로야? 6유로를 왜 이렇게 깎았는데? 아이고, 저희를 하셨네. 뭔가 기둥산이 많이 느껴져. 자, this one you know? Yes. No, it is. Okay, okay. Please, I am a very good price. Eh? 36유로, 세상에. 이게 틀리... 앞으로 시계 이걸로 볼 거야, 저. 그냥 너무 이쁘다. 저 무조건 눈으로 담아놓고 사진으로 담아놓고 해야 돼. 오늘 점심 메뉴는 메뉴 델디아라고. 메뉴 델디아?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 거의 모든 대부분 식당에서 점심 시간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코스 요리를 팔아요. 점심에 코스 요리를 판다고요? 네.
저 델디아가 왜 우리나라 점심에 가면 백반, 오늘의 백반인 거 같아요. 아, 네, 메뉴 없어. 그냥 오늘의 백반. 어, 그거예요. 좋다, 좋다. 우리는 한 상인데 저기는 코스로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스코라는 식당인데요. 대성당 바로 앞에 있고. 하나. 이 스타터 중에서 에피타이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디쉬 그리고 디저트 이렇게 해서 가격이 13유로 되네요. 와, 코스열인데 나쁘지 않죠? 17,000원이면 뭐 완전 나빼시지. 완전 영어죠. I'm coming with a coat. So Mexic. Okay. 카탈루냐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 약간 누들 같은 느낌? 오징어도 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되게 그 탱글 쫄깃한 식감보다는 부드럽다에 가깝습니다. 양념과 소스를 해서 오징어를 딱 올리고. 아, 맛있겠다. 아, 가까이 찍지 말아주세요. 굴소스를 넣은 파스타면? 끝. Perfect. Perfect. 진짜 맛있으니까. 아, pork pork steak. Yes. 아. 뭐야, 밥이야? 돼지고기 안심. 돼지고기 안심. 아, 부드럽겠다. 잘 나온다. 아니, 퀄리티가 좋은데요? 양도 엄청 많고. 오, 밑에 또 보리밥이야. 오, 맛있겠다. 식감이 독특합니다. 맛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돼지고기 등심이 있는 건데. 거기 보리밥이 있다 보니까 식감이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크림 보리밥 돼지 등심 스테이크. 크림 보리밥. 뭐가 되든 일단 뭐 어찌됐든 간 맛있다라는 얘기. 돼지고기 덮밥. 그냥 돼지고기 덮밥. 플랑, 디스 플랑. 아, 디저트. 플랑. Thank you. This flan with eggs. Eggs. Yes. 달걀으로 만들었구나. 일본식 계란찜과 커스터드 크림 사이? 그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즐거운 상상 채널 S.